근데 그게 역사 기록으로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유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중국 측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중국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공포지면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의 후예가 됩니다.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유한물이 황제족이라고 선언적으로 넣어놓으면 저런 연결되는 지역은 전부 황제, 전부 중국, 전 세계가 중국단다. 네.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야. 자,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 왕위가, 아, 근데 이거 수정한다는 게 항상 내가 못 수정하는 거예요. 무소장이 아니라 현재 소장입니다. 헌용화에서 장강덕을 해가지고, 그, 저, 바닷길로 한반도 남부와 일본으로 들어가는 루트. 하나는 저 백두산도라는 연해주로 홋카이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루트를 설정합니다. 또 한국을 빼죠. 얘네들도 문학민이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논문 쓸 때 꼭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우시라 전에는 한국 동해안을 거쳐서 남해안을 통해서 일본 큐슈로 들어가는 루트를 하나 만들어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옥결은 아까 보는 흥류와 문화의 옥결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온 건데, 옥은 아무 데나 안 가잖아. 옥은 성분 분석을 하면 그게 어디서 난 건지를 알 수 있어. 성분 분석을 하니까 여기서 난 건데. 수학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암석강입니다. 암석강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리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학옥은 중국에서도, 중국에서 옥에 유명한 산지들이 많은데, 사천옥이라는 게 화전옥. 수화목은 싸구려 옥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수화목을 만져도 받고 누워도 받고 다 했어요. 다음 장면 사람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있는 옥사우나 바닥에 깔린 전부 다 수화목입니다. 100% 다 수입옥입니다. 뭐 옥불을 뭐 2미터짜리 옥불을 조성했다 전부 수화목입니다. 불투명하고 그 연두색 나고 막 이런 거. 옥은 투명도가 생명이에요. 투명도가 깨끗하고 이런 건 우리가 흔히 동옥 중에서 투명도가 있는 거는 황금보다 훨씬 비싸요. 그걸로 저 옥불, 아니 옥불이 아니라 직접 동옥 같은 거 비치로 그 비상 조성하면 우리나라 전 예산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갖다 만든 거예요. 홍산문화 시기에는 이 전역에서 수많은 옥기가 발견되는데 그 옥기의 40% 50%가 수화목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 요하를 넘어서 요 동쪽 지역에는 아직도 유적지가 없어요. 청신 발굴되어 있는 데없어요. 그때 이제 여기서 갖다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왜 안 만들었어요?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아니라 이 지역이 다 산지여서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신석기부터 계속 누적돼서 살아가지고 다 훼손됐고 저쪽에는 기원전 3000년 건조화가 되니까 아무도 안 건드린 거예요. 다 도망가고 이주하고 유적지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요한무명의 유적지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원료를 가져다가서 만들었는데 옆집에서는 안 만들었겠어.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자, 첫 번째 세계 최초의 옥교를 봤죠. 두 번째 세계 최초는 세계 최초의 마을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도 과장이고 동북아 최초의 환호유적입니다. 그냥 마을이 아니라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둘린 걸 환호라고 합니다. 환호유적입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하늘 유적입니다. 언덕 꿈대기에 있어야 돼요. 왜? 해수면이 높았거든요. 자, 이게 이건 발굴할 때 사는 이 사람이 보이죠? 이 새까만 띠가 환호입니다. 환호는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파는 겁니다. 주거지를 안에 짓고 주거지를 뺑 눌러서 나중에 이게 발달된 게 해자라는 거예요. 해자. 이 안에 방 유적이 많죠? 그거를 발굴할 때 이 하얀 띠가 있는 데가 환호가 놓는 데고 환호 바깥에도 많이 있습니다. 환호 안에
열을 맞춰서 방이 있죠. 줄을 보통 12에서 11줄로 120가구로 있습니다. 그 모형으로 만든 게 한호도 누르고 줄 맞춰서 푸고 자는 이 가운데 큰 이런 방으로 아마 회의실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40평 우리 평으로 무지 큰 거죠. 여기 40평 이상 아파트에 사신 분이 세? 그런 사람 있고요? 왜요?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이 없더라고. 돈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막 팍팍 지원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밝으면 돈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정신이 흐리거든. 자,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것은 여기 정민선 박사도 있지만 고고학 전공자도 있지만 한번 뭐 이 고고학에서 보통 주거지 면적 방 안의 면적이 4에서 5제곱미터면 한 명이 거주한 걸로 계산을 추론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몇 명이 산 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 추론을 해가지고 고고학자들이 합의할 만한 기준이 뭐냐면 4제곱미터 내지 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명이 2미터 뭐 한 2, 30, 2미터 그냥 2미터, 2미터 정도 되면 한 사람이 살았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건데 그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미니멈도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전부 회의실로 다 빼고 그래도 600명 정도가 살았어요. 여러분들 120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걸 보여줬는데도 안 놀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머리로 굴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시골 여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시골 출신 손 들어봐요. 니 출신. 오, 맞네. 어디에요? 저 후배 니에요? 니 시골? 오케이. 거기에 몇 가구 있었어요? 정답이죠. 다른 사람. 나는 니에 살았을 때 200가구 있었다. 이런 거. 난 그거 뻥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나도 니에 살았거든요. 그죠? 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최소 마을 단위인 니에는 50가구에서 60, 70가구 정도 큰 마을이고 100가구 넘어가면 1, 2, 1위로 나눠요. 동의하시죠? 예. 내가 살았는데 뭐.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해보라 얘기야. 8000년 전에 120가구만 모여서 살았다고. 그래도 안 놀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안 놀라면 여러분들은 안 놀라면 모르니까 고고학자들이 이런 기준을 알고 있는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파면은 이런 뭐 환호 유적을 파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 처음에는 안 놀랬잖아요. 근데 21세기 대한민국과 비교해보라 이게. 지금도 한 마을이 작은 자연다리가 50, 60, 70가구인데 120가구가 600명, 700명이 모여 살았다. 내가 이걸 했더니 어떤 고고학자가 그 방에 동시에 사람들이 다 사는 걸 어떻게 증명? 무슨 고고학 좀 맞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질문. 그 추론하는 방식. 그러면 환호를 둘러서 방을 만드는데 무슨 사람이 안 사는 방까지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환호를 둘러? 올라서 사나? 야 홀짝으로 하나 이구 살짝 해? 나 그따위 질문하는 고고학자가 있더라.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 여러분 저 내가 1,000명 다는 것도 미니멈을 사는 거예요. 미니멈. 큰 막 30평 40평 되면 다 뺐어. 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까요? 제대로 하면요 120대 방에서 전체로 기량 계산하면 200명에서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무 큰 방들 다 빼버리고 특별한 거 있는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가도 내가 인간 값으로 해서 600명 정도 아무리 적게 이건 하나 중학교만 한 겁니다. 자
여기가 압사사 여기가 중화제. 그래서 여기가 제목이 중화제일촌입니다. 거기는 화하제일촌. 화하는 중화민족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바위다.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초의 마을이 된 화하제일촌. 이게 왜 화가 될 거냐. 얘네들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발견되면 중화제일요. 중화제일촌. 앞에다 중화를 써야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한다. 혹시나 동기족구를 할까봐. 앞에다 다 중화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장식을 형용사를 붙이는. 여기는 화가제일촌. 자, 이게 환호자. 지금 민족지 보전을 위해서 우리 중도처럼 다 돋보는 거. 이거 왜 돕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말고 기술이라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지만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와서 뭘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는 거. 우리는 그런 용으로 덮어놓는 게 아니라서 문제죠. 이런 게 덮어놨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10년, 한 20년 전만 해도 보고 말고 화분 분석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꽃가루 알죠? 꽃가루? 꽃가루를 종류나 양의 비율을 보면 기후 조건을 추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방나무가 많다 그러면 기온대가 기가 막혔다는 거죠. 맨날 전나무, 소나무만 나고 있는 추운 지역이라는 말. 그런 분석을 옛날에 못했어요. 기술도 없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보고 발굴하는 게 돈이 무지무지 들어가는 거예요. 중도 아무리 구제 발굴이라고 그러지 돈 무지무지 들어가요. 그 돈을 누가 다 나눠 먹는 거죠? 우리 선배가 발굴하는데 후배가 욕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도 그렇게 망가진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한국 고고학계, 한국 신석계학계, 청동계학계, 상고사학계 아무도 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열받으면요 말도 하기 싫어요. 말도 안 해요. 자, 이거 방을 그대로 아까 복도를 했다 그랬죠? 복도 해놓고 또 벽돌로 이렇게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다 나중에 어떤 발굴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크기를 여러분들은 크기를 여기 있는 사람이랑 비교해보세요. 요건 작은 방이고 이 큰 방 비교해보세요. 뭐지 크죠? 이거는 회의 장소가 아닙니다. 회의 장소는 40평이라고 우리 평수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432 120평방미터 그렇게 돼요. 그런 건 내가 야, 이거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산 곳이 아니야. 그런 건데 100평방미 넘는 건 내가 다 뺐어요. 그래도 6평 정도 미니멈. 흥룡에서 비싼 놈이라고 하죠? 아까 소화사랑 뭐가 달라? 덕장만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대한민국에 그거 아는 사람 지금 여러분밖에 없어요. 농담 아닙니다. 아직 책이 안 나왔으니까 세월 지금 8월까지 나옵니다. 이런 거 전형적인 만기의 평적. 여기는 국방 쪽은 전부 평적입니다. 학교 때 왜 비싼 분이 두 가지가 있죠. 뾰족한 거와 평평한 거. 근데 평평한 거는 한강 훨씬 이북부터 만주 지역에 쫙 달려있는 거고 중남부 지역에 중남부에서 해안가만 그랬어요. 이건 사실 청자형 아닌 아니 뾰족한 거는 미스테리예요. 사실 빗살무늬 아까 또 한인도 생거리가 생각되고 빗살무늬는 이 한강도 암사동에서는 뾰족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아무데나 되면 다 쓰러지는데 이건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흙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충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대충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주로 모래지역 해안이건 강안이건 모래지역에서는 제일 편하죠. 흙수수용공이랑 오케이잖아. 근데 평지 땅에 있는 데서는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뭐 아무데나 세울 수도 없고 꼭 구멍을 파야 끼워놓잖아요. 그런 아직도 뭐 미스테리는 아니지만 아니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본 게 두 번째 최초입니다. 그죠? 이건 세 번째 최초. 이거는 세계 최초. 세계 최초의 치아 수술은들. 치아 수술. 또 안 놀라죠, 그죠? 이번에 수술한 게 언제 목표가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빨 구멍 뚫은 거 보이죠? 네. 아래 턱, 위턱의 옆으로도 뚫고 옆으로도 뚫고 구경이 똑같습니다. 인골이 그대로 발견돼요. 근데 이거를 2004년에 발견해놓고 사람들이 도대체 8000년 전에 치아 수술 많이 안 되잖아요. 4년 동안을 연구한 발표를 못한 4년 동안 드디어 2008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개한 중국 학자들만 연구한 게 일본의 도호대 동국대학 공부학자들만 조인트한 거 4년 동안 현미경 연구해가지고 회전 그 절삭 흔적 이런 거 다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치아 수술인데 근데 여러분 이빨을 수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취술이 있어야 돼요. 마취 없이 저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냥 벗겨는 분이에요. 이빨이 얼마나 예민한 부분인데 저걸 마취도 안 하고 뭐 등을 뚫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취에 대해서 이제 아직 마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술을 왕창 먹는 거예요. 근데 술의 흔적이 아직은 없어요. 가장 이른 시기에 동북아시아에서 술의 흔적이 가장 이른 게 북경 지역에서 나오는 건데 기원전 한 4,500년까지 올라왔어요. 그 이상은 아직 발견된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발견 안 됐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초, 마황이라든지 하는 약초. 근데 약초 중에서도 지금도 에메티족들이 쓰고 있는 그 환각제가 뭐냐면 소마라는 건데 국제적으로 소마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리그베다에 나오는 신들의 음료라고 소개되는 그 소마를 통칭으로 쓰고 있는데 소마는 뭐냐면 주로 광대버섯은 독버섯이 광대버섯을 술록이게 먹여요. 근데 술록은 안 주고 그거를 순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거를 먹고 순화되어서 나오는 오줌을 받아서 먹어요. 술록의 오줌을. 그래서 술록 유목민인 에베기족들은 아직도 그거를 샤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요번 책에 내고 상세히 다 소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대마 아니죠? 대마? 환각비선. 그 대마가 너무너무 우연이란 게 아니고 하여간 다행스럽게 흑룡화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2012년에 이거 국내 학계에 거의 안 소개됐어요. 2012년에 동북아시아 최초로 대마씨가 세 알이 발견됐어요. 기원전 3,500년까지 올라갔어요. 시기적으로는 한 2000년, 3000년 사이가 나지만 아직 대마씨가 발견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최초로 발견된 게 하민망한 하민유지라는 곳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2012년 통미에서 하민유지에서 풍산문화 시기와 거의 후기와 똑같은데 저는 풍산문화의 한 유형으로 여기서 동북아 스테이처 여기서는 기장과 조 기장이 600 대마씨가 세야 여기 사진에는 두 알만 해놨는데 이게 대마씨입니다. 최초의 동북아 최초의 대마씨 그래서 나는 세계는 그쪽을 주로 안 쓰니까 세계 최초의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아직 그 학술자료 검증을 안 해봐서 뭐 나중에 그 근거 자료를 주면 내가 바꿀게 동북아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 그 발굴한 사람한테 내가 일부러 물어 책을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발굴하던 그 식물공부학 하면 발굴의 식물공부학 담당자가 내가 이거 적공대학의 후배 놈이 젊은 한 45살 정도 소년반이라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글을 써야 되니까 야 이거 세계 최초 아니야? 물어봤더니 아 자기도 잘은 모르겠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확답하기 좀 어렵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 책에도 아직은 그냥 동북아 최초라고만 썼지 세계 최초란 말은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못 쓰겠대.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양반 소년광고 발굴 직접 그 사람이 발굴한 사람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일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제가 확실하게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두개골 수준은 이 시간 반에 제가 끝낸 거니까 자, 또 하나 저거 저 기장만 해도 저는 하루 종일 떠듭니다.
지금 또 하나의 흥룡안의 세계 최초가 뭐냐면 세계 최초의 기장과 조입니다. 놀랍죠? 또 안 놀랬죠? 놀랍죠? 세계 농경문화권은 크게 네 가지 문화권이 있습니다.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 황하유역 북부 지역을 전부 관통하는 기장과 조 문화권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원전 8000년부터 조를 먹었습니다. 그 최초의 이거는 재배 기장과 조입니다. 야생종이 아니에요. 야생종의 가장 이런 거는 기원전 7000년에 북경 옆에 동호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야생종. 순화 과정에 있는 거고 이거는 순화를 끝내서 재배종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는 모르지. 식물보호학 하는 사람은 유전체 분석을 하면 이게 재배종인지 야생종인지 아니 크기가 달라요. 순화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크기가 다릅니다. 기장과 조는 여기도 조가 그 강아지풀 알죠 여러분들? 강아지풀과 같은 과예요. 강아지풀 이렇게 묶여있잖아요. 그거를 순화하고 순화하면서 늘려서 크게 만든 게 우리가 지금 먹는 조예요. 같은 과에 속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조의 야생종을 보고 싶으면 그 강아지풀 보시면 돼요. 크기도 고만합니다. 근데 얘는 커요 이미. 자 이게 흥룡구에서 2003년에 1500알이 발견됩니다. 일산군이 독일 안에 1500알이 발견되네. 그 중에 90%가 기장입니다. 조가 한 10%. 근데 중요한 건 재배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특강을 했더니 어떤 역사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걸 왜 세계 최초라 그럽니까? 동호림에서 7000년 전에 나왔는데 그거는 순화 과정에 있는 동이고 이거는 재배종이다. 아 그런 게 어디? 어떻게? 그래서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화면만 하나 딱 바꿨어. 화면만 하나 딱 바꾸고 끝냈어. 이거는 세계 농업 유산으로도 이미 등재 완료가 돼 있어요. 세계 최초의 기장과 조. 뭐 자꾸 빠진다고 그러길래 나라고 탁 넘겼더니 삐갱하냐? 저 새끼들은 병신입니까? 세계 농업 규모가 병신입니까? 탄소 측정 다 한 거고 아까 그 탄소 산화 기장과 조는 자기네 나라에서만 탄소 측정하면 연대를 국제적으로 공인 안 해줘요. 여기 보고학자 있지만 중요한 게 나오면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다면 최소한 5과학 선진국에다가 자기 나라를 제외한 2개국 이상의 시력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게 비교해서 같은 연도가 돼야 그걸 국제적으로 공인을 해주지 지난해에서 100번 해봐야 아무도 국제적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인정 안 해줘요. 북한의 당군능입니다. 북한의 당군능 자기네들이 100번도 더했다 이거야. 전자상자공명법으로 100번도 더했는데 뭐 3000년 전에 인골이고 이게 바로 단군이라고 의미도 지어놨잖아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시력을 보내야지. 가까이 있는 중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당연히 한국에도 보내고 공인, 그게 공인 아닙니다. 못 받는 거예요. 공인을 받을 수가 없어. 자기네 나라에서 100번 해도 공인 안 됩니다. 이제도. 이거는 다 공인이 된 겁니다. 정확히 탄소 측정 연대가 BC 5700년 플러스 마이너스 65년인가 그래요. 탄소 측정 연대. 그거 교정 연대로 하면 한 500년, 800년 빠릅니다. 절대 연대로. 그래서 그냥 기원전 6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탄소 측정은 5700년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탄소 측정을 알면 고고학자는 잘 알지만 탄소 측정 연대는 실제 연대와 한 500년, 600년 차이가 나요. 실제 연대가 그보다 더 빠릅니다. 소원이 몇 예? 어디요? 소원이 몇 아, 예. 시력으로 치고 가 기장, 아, 내가 그 문화권 얘기하다가 그 이제 빠지는데 그 황하 이북 지역과 만주 한반도 북부가 기장과 좋은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장강. 장강에서 한강 유역 밑으로 해가지고
저기 동남아까지는 이 새끼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쌀밥 먹었어. 쌀 문화.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지역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까지 거기가 밀과 고리 문화. 그 다음에 남미, 북미 여기가 여기다가 옥수수 문화. 근데 이건 우리랑 너무 상관없으니까 빼고. 그러니까 기장 문화권의 출발지가 만주 요한문명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의 소로리 몇이나 이런 거는 한국학자들은 이상하게 자기네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소로리 몇 지금 12,000년 전에 얘기하잖아요. 시로 다 동네 겁니다. 뭐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용조 선생 발굴에 혼자 떠들고 있지. 공이 됐어요. 근데도 여기 가서 이게 제철에 무슨 역시 말씀 이런 얘기 하는 거 없어요. 그거는 종이 달라요. 쌈은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자포니가, 재팬 자포니가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쭉한 거야. 우리 알람이라는 거 있죠. 그 학교에서 뭘 어쨌든 인디카. 아, 인디카. 인디카. 어? 자포니카 인디카가 있는데 지금 공인받은 거는 자포니카 인디카도 아닌 코리아니카라는 학명을 부여받았어요. 코리아니카. 이거는 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적정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내 농담이 아니라 여기 자포니카 말고 아니다 코리아니카를 뉴스에서 검색하면 2012년인가 정식으로 학명 받은 겁니다. 코리아니카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한국 사람도 몰라. 예? 기회로 아니야. 기회로 아니까 그 두 개가 도배된 건지는 모르지요. 근데 유전적으로 이거 저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종으로 그래서 종 학명을 받았다니까. 여기 코리아니카를 쳐보세요. 근데 그런 중요한 정보를 그런 거야 말로 막 이명박 구속되는 거 이상으로 막 떠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참 이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흥룡화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자, 동북아 최초의 적석총이 나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잘 안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여지껏 특강할 때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 적석총 문화는 북방 지역의 중앙아시아로부터 해서 시바리의 남단으로 만주로 한반도로 일본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구려 적석총이죠? 백제 적석총이죠? 신라 적석총이죠? 모르는 사람은 신라도 대릉원에 이거 둥그런 거 그냥 흙이죠. 여러분 청바총 밑에 들어가봤죠? 그 위에는 지표만 이렇게 흙이고 안에 전부 돌이죠. 그 적석 목각궁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관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적석 위에 적석을 해놨잖아요. 적석 목각궁. 그런 거는 저 중국, 저 몽골이나 저 중앙아시아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왜 신라 김씨 계열이 그 김인태와 연결해서 흉노에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 얘기하잖아요. 난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새가 똑같습니다. 가야 적석총입니다. 흉노 적석총입니다. 돌궐 적석총입니다. 우리 그 귀걸이 남자 뚫은 거랑 똑같이 그 적석들은 전부 적석총입니다. 중원에는 옥대는 거예요. 황하문대. 근데 그 최초의 적석총이 어디냐? 흉노예요. 이거 잘 안 알려주세요. 자, 백운장 흉노의 유적지 중에 백운장한 유지에서 기원전 7,000년, 6,000년 전에 나오고 홍산문화에서도 왕창 나오고 여기는 홍산문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라미시 나옵니다. 피라미시. 그건 홍산문화 할 때 얘기하고 그 다음 시베리아 남단 지역에 한 기원전 2,500년부터 쫙 흥파합니다. 스키타에 전부 적석총입니다. 아이칼 연안은 한 1,500년, 아니 1,500년 전후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런 게 적석총이 시도 유적에서 기원전 1,500년까지 올라갔어요. 그 고구려 백제 훨씬 이전에. 자, 그 최초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이 풍요화만 한 조복까지도 해야 돼. 다음 시간 하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두 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걸 얘기를 해놔야지 정확히 듣지 않으면 또 이게 왜곡이 돼. 정태원 선생님 오셨어요? 자, 여기가 그 내근장한 유적인데 저는 여기 다 답사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가 1호 묘지문, 2호 묘지문, 가운데 3호 묘지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흑유마 문화 시기의 묘장이 많이 나오는데 한 반 이상이 접속점. 여러분들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 보여만 이렇게 여기가 주거지 환, 여기도 환호 주택입니다. 환호 주거지예요. 여기도 100가구 이상 모여있습니다. 환호 하나에. 어쩌면 이 환호가 옆에 있다는 건 마을을 일부 구로 나눈 거죠? 그 안에다 100가구만 넘어요. 그러면 여기는 1000명 이상 살았어요. 이제 놀랄 수 있죠. 8000년 전에 마을이 옆에 인접한 마을에 환호로 한 5,600명씩 후기에 많이 있었어요. 또 그 비판한 건 그렇고요. 두 마을에 동시에 그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뭘 두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산 꼭대기에 이런 산 꼭대기에 여기, 여기는 몰장인데 이 세 군데 묘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주거지와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적성면 중에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토광 적성면입니다. 토광 적성면은 흙으로 그냥 묘지를 파고 사람을 놓고 위에나 돌을 왕창 가장 원시적인 적성면입니다. 보이시죠? 요거를 안에 판 게, 요건 합장로예요, 합장로. 요것도 돌이 있는데 하면, 요거는 토광에다가, 여기는 이 조개 있죠? 옛날에 돈으로 썼던 조개 있죠? 그 생조개로 붙어 있는 게, 장식품으로 호황하게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에다 이렇게 그렇게 장식할 수 있어요. 옷에 입혀서 말하는 건데 죽으면서 위치대로 모델 위치가 옷을 입었다고. 동물 가득이고 돌도 끼는 사람 생각하지 말라 이거. 그럼 한 기원전 2000년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만주지역 그러면 빤수도 아니고 이런 돌도 끼는 원시인을 머리에 끼고 있대. 그곳에 자개가 박혔습니까? 조개를 처음에 발견할 때의 모습인데 밖에 원형으로 이렇게 띠를 통 가운데 돌이 왕창 모여 있었는데 처음에 이거 말고라지만 당연히 홍산문화골로 생각해요. 홍산문에 덕석종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또 다른 지역의 흥룡화에서는 덕석종이 안 나온다. 오로지 여기서 나오는 당연히 환자들이 흥룡화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홍산문화골라고 생각해요. 근데 발굴료 막 아니에요. 자, 이거는 1차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묘박이 일어나죠? 그 묘박 안이 이렇게 되겠죠. 석판으로, 시신도 있죠? 석판으로 벽을 세워가지고 석판으로 뚜껑 돌도 사진 찍으려고 제거한 것 뿐이고. 완전한 석판면. 반성묘죠, 반성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묘입니다. 이거 완전히 성황당이죠? 성황당. 이런 게 접수통입니다. 계단식 접촉통은 아직 안 나와요. 근데 이 안에 보면 2차 제거한 모습이고 거기에 탄성으로 딱 해서 뚜껑 덮어가지고 깨졌어요. 이거 뚜껑 덮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석판 적성묘 혹은 석판 적성묘가 8000년 전에 이미 나온대. 이것도 세계 최초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나중에 확인 못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농구가 최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시간을 뺏어 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원래 부하문화까지 어디까지 조보고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뭐 오늘 이렇게
밑밥을 던져놨으니까 다음에 오시겠지만 다음에 올 때는 앞에 막 전반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속도를 쫙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뭐 성명전 난 정전이라고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왜 이걸 문제 삼냐면 여기 뭐 우시라 교수에 하면 다 틀린 말을.